안녕하세요. 오늘 4월 17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도 지난 3월 20일에 했던 본문과 거의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뭐 동일한 본문은 아니고 일치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말씀을 나눴던 똑같은 장면인 거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아, 또 이것도 참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런 똑같은 본문이 또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이 사실은 진짜 사실이고 이 시드기야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거짓이었단 말이죠. 거짓이었다기보다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한테 좋게 얘기하는 또는 아부하는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긍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예레미야의 말은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듣기 싫은 말이고 거북하고 뭔가 자기 생각과 반하고 이게 아무튼 그냥 불편한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싫어하기도 했겠다. 빨리 치워버리고 싶기도 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하셨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굉장히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하나님 뜻이 뭐고 내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뜻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 뜻이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긍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면 참 하나님이 감사하겠다 싶기도 하고 이거를 긍정해 주는 뭐랄까 목사님이랄지 내 주변 신앙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해도 된다 뭐 그래도 괜찮다 잘못하는 거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 말만 자꾸 들으면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나한테 불편하고 뭔가 돌직구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페에 있으면요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아파요. 카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고 해놓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것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했네요. 그런 말 듣고 나면 이분 말이 그래도 저분의 시각이 괜찮았던 거구나. 내가 저분 시각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 말을 무시하면 이분과의 관계도 깨질 뿐더러 여전히 뭐랄까 좋지 않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찾아가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마음들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세계에 갇혀서 우리 하고 싶은 것, 우리 듣고 싶은 것,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하나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다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왜 이 시기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뭔가 열심히 막 교회에서 행활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의 말로, 이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결국은 예언대로 완전히 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좀 그래도 악의적으로 못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좀 기도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